현자 표정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아볼. 할아버지 표정 어두워졌잖아.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야, 이거 쉽지 않네, 진짜. 뭐야, 이거. 우리 지금 쫄쫄 타고 있어.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 손? 닥터 하이입니다. 그 오랜만에 둘이 하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저희가 코비드19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리얼하다고 감염내과 선생님한테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바로 해보죠 뭐. 네. 여기 딱 있네요. 코로나19 트리트먼트 시뮬레이션. 이게 케이스가 난이도별로 있나봐요. 뭐부터 해보고 싶으세요? 베이글씨 한번 가볼까요? 뭐 보니까 고혈압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네요. 오! 아, 시작부터 지금 산소포화도 되게 낮은 편이고 혈압이 낮아요. 혈압이 좀 낮네요 보니까. 네. 잠깐만 뭐 일단 눌러봐요. 뭐야? 아, 이게 병력 청취하는 거네요. 내가 뭐 물어보면 이분이 대답을 하네. 뭐. Save me 이랬는데? 살려달래. 구해줘. 근데 산소부터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산소부터? 산소 어딨어요? 이게 치료 같은데? 아, 이게 치료구나. 이게 수액이고 약인 거 같고. 야. 여기 산소 있다. 뭐야? 아, 진단명을 미리 넣네. 진단 어디서 넣는 거예요? Diagnosis Builder. 아니, 빨리 줘야 돼. 일단 아무거나 하나 넣고 일단 우린 산소를 준다. 내가 아무 대책 없이 넣는 해버렸네. 아, 잠깐만요. 환자 표정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아볼. 할아버지 표정 어두워졌잖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자는 뭘 침대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프대. 가슴이 아프다고? 누른다고? 아침부터? 빨리. 빨리. 아, 지금 심장했다고. EKG 먼저 찍고. EKG가 있네. 에코 초음파, 심초음파 해요? 뭐. CT는요? 가슴 CT 찍읍시다. 뭐야 이거? 엑스레이도 있네. 일단 다 찍는다. 랩도 이거 진짜 내는 것처럼 막 있네. 일단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까 심장 효소 검사도 나가고. 해열제. 아세타민 앞에. 뭐 또 줄 거 있나요? 근데 이거 지금 이미. 안 돼. 인투베이션 해야 될 거. 기관삭감 바로 해버릴까요? 해버려요. 해버립시다. 가자. 산소포화도 이것도 좀 올라가. 표정 밝아졌어. 이거 지금 물었어요. 근데 안 재웠다. 안 재웠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거. 죄송합니다. 재우는 게 있네요 여기. 프로포폴 줘야죠. 죄송합니다. 환자를 좀 재운 다음에 뚠눈으로 기가 삭간해버렸어. 잠깐만, 그럼 랩이 나왔나? 산재 좀 있네요. 굉장히 심한데요? 염증 수치도 되게 많이 올랐고 CK 이 심근효소 수치도 좀 올랐고. 클리닉 수치 왜 이래? 콤포도 안 좋아. 야, 이거 다 안 좋은데요 지금? 심전도 봐봐요. 심전도가 조금 다운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ST가 살짝 떨어져 보이네요, 진짜로. 그러네. 디퓨전이 진짜 떨어졌네. 에코는 어때요? 타코스보구나. 뭐라고요? 스트레스 카디오 마이오패시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구분은 안 되거든요. 엑스레이 보소. 이런 사람을 아까 산소만 주고 지켜봤어요? 아까는 30분 잘 몰라서. 환자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폐 너무 안 좋아. 어떡해. 여기서 끝내면 어떻게 돼요? 끝내면 죽지 않을까요? 한번 연습 삼아 한 거니까 한번 끝내볼까요? 그냥 퇴근! 레스트 났어. 죽었어. 할아버지 이거 봐. 죄송해요. 이제 하는 법은 알았어요. 처음 거부터 이제 하면 마일드부터 실력을 쌓아가면은 나중에는 이 베이글씨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글씨한테 좀 미안하네요. 그럼 마일드 한번 가봅니다. 메리
메리 규리네요. 규리 씨네요. 규리 씨. 규리 씨. 규리 씨가 기침과 열이 나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일단 해열제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뭔지 좀 물어보죠. Hello, what brings you here today? 영어는 웬만하면 좀 자제해 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배우셨죠? 콧물이 있나요? 코를 계속 풀었대요. 숨이 차신가요? 그러진 않네요. 기침이 있으세요? 있어요. 가래가 있어요? 실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마른 기침이라는 거죠. 혹시 냄새가 좀 바뀌거나 안 나거나 하진 않으세요? 냄새는 이상 없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요. 이거 진짜 웃긴다. 이게 이상한 질문이긴 하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유명해진 부분이죠.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쵸? 우리가 의심되는 진단이 뭐 있는지를 넣어야 돼요. 기침과 열이 났어요. 네. 그리고 며칠 됐다 그랬지? 어제부터 기운이 없었대요. 그쵸? 어제부터 기운이 없고 기침이랑 열이 있고 콧물이 같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고 가래는 별로 없고 그리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사실은 이러면 저희는 독감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게 감별 진단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거를 좀 감별을 해야겠네요. 진단명을 넣어보자. 야, 이거 되게 재밌게 돼 있다. 폐혈증이나 이게 그 사이토카인 릴리스트론,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 증후군이라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증상이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활력 증후가 아직 괜찮기 때문에 세균성 폐렴,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폐렴, 폐렴을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둘 다 넣어놓을게요. 이건 아니고 브론카이티스, 기관지염은 넣어볼 수 있죠. 기침, 마른 기침일 때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코비드-19을 꼭 넣어야 되고. 그쵸. 독감이랑 독감 유사 증후군 넣어보죠.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저희가 환자 히스토리를 좀 보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기 전에 항상 환자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병원에 다녔는지 이걸 꼭 물어봐요. 환자의 증상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어떤 과거력을 갖고 있는지, 가족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보죠. 규리 씨는 23살이고 지금은 미국의 보스턴에 사네요. 남편이랑 같이 되게 일찍 결혼했네. 자, 이제 검사를 해보죠.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야죠. 그렇죠. 엑스레이 찍고 CT 바로 찍을까요? 우린 찍자. 그리고 컬처는 열이 나니까 무조건 하고 바이럴 패널 이게 코로나랑 인플루엔자가 있어서 바이럴 패널 검사를 해보죠. 약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타이레놀을 주죠. 그쵸. 이 위에 게 아세트아미노펜이 타이레놀이고 이부프로펜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브루펜이죠. 브루펜. 네, 브루펜이라고 애기 때 많이 먹는. 더 줄 거는 없죠 지금. 네, 산소도 안 줘도 되고 산소포는 괜찮으니까 이거 시간을 한번 진척시켜보죠. 뭐 30분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CT는 1시간 후에 나오고 엑스레이는 30분 후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오시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검사를 이렇게 쭉 내요.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막 생각을 해서 뭐뭐뭐를 감별해야지, 뭐뭐뭐 해야지 한 다음에 검사를 쭉 내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쯤 다시 보게 돼요. 근데 그쵸. 검사 결과가 동시에 한꺼번에 나오면 좋은데 되게 이건 여기 인제 나오고 이건 인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좀 오래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이 병원 되게 빨리 나오네요. 검사가 30분 후에 나오는데 열 좀 떨어졌죠? 열이 바로 떨어졌어요. 지금 타이레놀 들어가고 음정씨 정상이네요. 세균성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엑스레이는 보니까 여기가 조금 그래 보이긴 한 저희 CT 찍었으니까 깨끗해 보이긴 해요.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CT를 찍죠. 확인을 하죠. 독감 검사랑 코로나 검사가 나왔네요. 인플루엔자가 나왔어. 코로나는 어때요? 이건 네거티브. 코로나는 아니고 이분은 독감이었네요. 항생제를 줄 필요가 없죠. 네. 폐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독감 환자들이 폐렴이 동반이 되면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독감만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줍시다. 타미플루를 IV로 타미플루가 원래 먹는 약으로 먹으면 5일 먹어야 되는데 주사로 맞으면 하루만 맞으면 되죠. 우리 그냥 타미플루 주고 퇴원시키자. 자. 저희가 약을 줬습니다. 타이플루 효과 아주 좋아요. 열 바로 떨어졌네요. 엔드게임? 이제 퇴원 준비 됐네요. 네.
아, 뭐 마일드는 뭐 껌이네. 껌이네. 아우, 괜찮았어요. 오, 이게 이거 전공이들이나 학생들 공부하기 되게 좋겠다. 교육용으로 되게 좋네요. 이게 진짜로 저희가 응급실에 연락하시는 분이 오면 딱 꽂혀야죠. 딱 이런 느낌으로 환자를 봅니다. 응급실에 이제 환자를 옆에 보면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메모가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보통 옆에 열떨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열떨퇴. 열이 떨어지면 퇴원. 그렇죠. 빨리 열이 떨어지면 퇴원. 모더레이트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CV 한번 가볼까요? 모더레이트로 가보죠. 주리 씨 왜 하? 폐렴이 생겼나? 경한 호흡기 증상으로 퇴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숨이 차서 왔어요. 이렇게 자, 내가 보는 환자가 다시 오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굉장히 보호자가 화가 나서 오죠. 치료를 실패한 느낌. 그쵸. 하지만 아까 우리 치료에 그쵸.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그쵸. 독감이었고 독감은 대부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산소 포화도 92. 빨리 산소부터 줄까요? 나잘 카눌라. 잠깐만. 빨리 줘. 진단을 빨리 하래요. 아, 패닉하신 거 아니죠? 코비는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고 나잘 카눌라. 이게 코에 이제 산소 주는 거죠. 기침 어떤지 좀 물어볼까요? 씁쓸거리는 거 없었고 기침 계속하고 피 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아, 오, 가래가 생겼네. 가래가 생겼네. 누런색 가래가 생겼네요. 폐렴이 생긴 거 같은데 가슴이 아프대요. 왜 또 가슴이 아파? 아, 찌르듯이 아프다. 아, 숨을 깊게 들이쉴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게 바로 흉막,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아플 때 특징이죠. 이러면 조금 심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폐 문제일 네, 가능성이. 그리고 지금 호흡수가 26회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죠. 가슴 소리 들어볼까요? 뽀그락뽀그락 소리가 나네 이제. 양쪽에 뽀그락뽀그락한 콜스크래클이 들린다. 잡음이 들린다는 거죠. 뭔가 폐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숨 쉴 때 이런 보조근을 쓰지 않는 거 봐서는 지금 당장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자. ABG 해봐야죠. 산소포화도 낮으니까.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니까 동맥혈 채혈을 하고요. 이게 되게 아픈 검사인데 그쵸. 우리 몸에 가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산소가 진짜로 얼마나 있는지 그쵸.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축적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숨이 차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검사죠. 치료는 항생제를 주죠. 지역사회 폐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일단 셉트리악소. 셉트리악소는 주는 게 맞죠. 제일 많이 쓰는 네, 그렇죠. 항생제죠. 산소 달았어요? 산소 줬죠? 산소 줬죠. 자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많은 디시전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죠. 산소포화도가 쬐끔 오르고 0.18에서 0.47로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호흡수가 30회예요. 힘드네. 그 호흡수가 빨라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제대로 산소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헐떡대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아졌네. 엑스레이가 양쪽이 다 지금 지저분하네요. 그런 간질성 폐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코로나 확인해야겠네요. 일단은 고유량 산소 치료를 해보죠. 좀 올릴까요? 네, 항생제를 이러면은 폐혈증을 하면은 이제 광범위 항생제로 바꿔야 되거든요. 타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타조로 바꾸죠. 조금 올라갔어. 좀 9세 가까워졌고 산소 포화도도 94. 뭐라고요? 아, 안 좋네요.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양쪽에 저 지금 무슨 소리인 거예요? 이 사진에서 까만 부분이 정상 폐고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인데 염증이에요 지금. 4분의 3은 안 좋아 보이네요. 코로나는 아니네요. 일단은 새로 코로나가 걸린 건 아니라서 이러면은 거의 저희가 생각한 게 맞죠. 폐렴, 세균성 폐렴이고 시원치 않다 뭔가. 지금 호흡수가 아직 너무 빨라요. 이거 환자한테 물어볼까요? 힘드냐고? 안 좋대. 안 좋다고.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 다나요? 인공호흡기 해야죠. 스테로이드를 주죠. 그래서 메틸프레드니솔론. 변화가 없네요. 인투베이션 합시다. 약을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환자가 지금 버티지 못하고 숨이 차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해야 돼요. 이러면 자
제발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 엑스레이 찍어야죠. 엑스레이. 인공호흡기 달 때 엑스레이 꼭 찍어야 돼요. ABJ 해야 되고. 잠깐만. 이거 완전 실제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이게 게임이란 건 이미 잊었어요. 가자. 왜? 아, 일단 봅시다. 당장 오르진 않으니까요. 좀 볼까요? 30분만 지켜볼까요? 나 도잉 웰. 이런. 아라리 39야. 이런. 뒤집읍시다. 자, 뒤집어요, 뒤집어. 뒤집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잠깐만. 지금 뭐야? 이거 프롬 포지션 하고요. 메디케이션에 환자 이거 NMDA 드리고요. 아, 이네일러를 줄 것도 우리가 뭘 빼먹었지? 자, 야 이거 왜 이러냐 진짜. 한자 죽겠어. 크모로 해야겠네요. 네. 뭐야 근데 왜 인터를 했는데 이렇게 안 좋아지지? 코티졸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코티졸이요? 코티졸 이미 저희가 프레디니솔 줬잖아요. 아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 이거 쉽지 않네 진짜. 아씨 뭐야 이거. 우리 지금 쫄쫄하고 있어. 이게 말이 현실이죠.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기다려봅니까? 네, 더 할 게 없어요. 이 시간은 기다려보죠 뭐. 그렇죠. 두 시간 후 팔로. 죽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올랐어. 아, 올랐어. 아이 할 만큼 했는데. 아 노름이 이상하죠. 네, 여기, 시간이 여기서... 필요한 거였네.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죠 우리. 그러자. 두 시간 뒤에 한번 보죠. 네. 아 좋아지네. 이제 끝내봐도 될까? 아 그리스 태워. 살았어.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이제 아, 퇴근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환자 보는 것 같아서 힘들다.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현실 환자 보기야 진짜. 찍고 있다는 거를 까먹고 너무 오래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막 계속 치료하고 맞아. 있어. 완전 몰입했어요. 갑자기 그 피곤해지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진료 보고 온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계속 강직 쓰다 온 것 같아. 아마 뭐 저희가 이 지금 케이스를 다 다루진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은 뒤에 있는 중환자나 아니면 크리티컬 케이스까지 다뤄보도록 하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